우리 옛 고구려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돌궐족이 사는 지역이 다시금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위구르족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이 위구르족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즉 E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위구르족 분리주의 무장 테러 집단이 사실상 독립군으로 인정돼버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역, 즉 동돌골로 불리는 이스트 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신생 독립국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미노 현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완충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는 거대한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이 건설한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교량 기술이 도입된 광포고속도로로서 중국이 유사시에 탱크나 육상병력들을 순식간에 북한에 진입시킬 수 있는 교량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교량 건설인 상태로 북한 당국에서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통과 즉시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빈틈 하나 없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바로 유엔의 대북제재 재결의안 때문인데요. 이런 북한의 경제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에 건너온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내에 송금하는 달러로 북한의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자금줄은 탈북자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내는 생계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암묵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눈감고 있는 상황이며 철저하게 능력 위주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편하고 안전하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경제가 대한민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일부 조선족들은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휴민트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탈북자들이 많아질수록 북한의 경제는 빠르게 자본주의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탈북을 해온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북한 주민일수록 북한 사회 상류층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은 대한민국과 점진적인 통일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내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 등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남한 말투를 하지 않으면 왕따 취급을 받는다거나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때 때문에 최근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10대, 20대 초반의 젊은 탈북자들은 워낙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언어나 말투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이전에 탈북을 해온 주민들보다 덜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북한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일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에서 추진하는 신압록강 대교를 통한 북한 경제 장악 시도는 현재 북한에서 작용하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 통일에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 중국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통일에 매우 부정적이고 향후 통일이 됐을 때에도 중국과 한국이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매우 부정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북한 땅 사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새로운 위성국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위구르족 독립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는 티벳이, 1990년대에는 홍콩이 차례로 서구 사회의 무기나에 중국 공산당하에 넘어가게 돼버렸다면 이제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만큼은 국제 서방 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나이키, H&M 등 서구권 대형 의류 유통업체에서는 최근 인권 탄압 문제가 발생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모직물에 대해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가 정치적 영역에서 이제는 경제적 영역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 등의 인권 문제로 오는 2022년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문제는 중국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주는 중국 최대의 핵실험장이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에서는 매우 큰 위협이 되는 지역입니다. 만약 신장 위구르가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었다면 중국은 핵실험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핵실험이나 생화학 무기실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을 잃어 사실상 중국의 자주국방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 정부는 티벳을 침공해 중국에 강제 병합했습니다. 티벳은 불교가 국교인 나라라서 무장투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활동이 없어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통치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구르는 다릅니다. 위구르는 이슬람교 기반의 무장독립운동이 꾸준하게 있어왔고 베이징올림픽이 있었던 2008년에는 우르무치에서 종족 간 전쟁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우르무치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 31명의 사상자를 냈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도시인 쿤밍시에서도 위구르 독립단체의 테러가 있어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테러에 민감한 미국에서는 위구르 무장투쟁 세력에 대해서 테러단체 목록에 올려놓고 오랜 세월 규제 대상 리스트에 있었지만 중국에 의한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행정부는 최근 위구르 무장투쟁 세력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해서 사실상 서방 세력에게 무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은 일본 제국에 의해 테러단체로 규정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영미권에서는 테러단체가 아닌 한국군, 독립군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단체를 일종의 국가처럼 인정을 해서 국가 간 조약을 맺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복군은 영국, 미국, 자유중국으로부터 각종 무기지원, 공동군사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를 받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큰 기여를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의 위구르 독립세력의 테러단체 목록 해제 사건은 위구르 독립이 한 발자국 크게 다가왔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위구르 역시 한국처럼 서방 세력의 지원을 받아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구르가 독립하게 될 경우에는 도미노 효과처럼 위구르 다음으로 내몽골 자치주 그리고 동북 삼성 지역까지 독립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만주로 불렸던 동북 삼성 지역, 그러니까 중국 둥베이 지방이 친서방주의 성격의 퍼펫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둥베이 지방에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흑룡강성의 인구는 3,800만 명, 길림성의 인구는 2,700만 명, 요녕성의 인구는 4,350만 명 수준입니다. 모두 합쳐서 약 1억 명 정도 되는 인구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서 산동반도가 있는 산동성은 약 1억 명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약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 되는 완충국가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민족의 독립 시도입니다. 동베이 지방에는 조선족과 만주족, 몽골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각 소수민족 자치주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돼 거주 중입니다. 특히 조선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요주의 관찰 대상입니다. 1995년경 이들 지역에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국 당국에 의해 온오프라인 활동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조선족의 한국어 사용 금지 정책이 나오면서 조선족을 비롯한 만주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반발과 민족의식이 발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에 내려온 조선족들 중에서는 자신들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조선족 문화 말살 정책이 다시 출현하게 될 경우에는 조선족 민족의식이 다시 만들어져 독립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 난민 사태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로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500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등지로 건너갈 수 있고 그들이 중국에 정착하게 될 경우에는 독립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모든 남성 여성은 군사훈련을 마친 사람들로 그들이 무장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체제의 급작스러운 변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중국 동북 삼성지역, 그러니까 만주지방에 대거 한민족의 인구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력한 분석으로 중국 북부정부에서의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중국 북부정부는 동북 삼성지방의 만주지방과 내몽골지방, 그리고 산동성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군부 세력입니다. 이곳은 시진핑 정권 초기만 해도 반시진핑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쿠데타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부정부 핵심 지도부 모두 시진핑의 최측근들로 갈아치워진 상황입니다. 중국 북부정부는 한반도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군대로서 한국 국방 관련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 국방의 최대 위협은 북한 인민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라는 해석은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서해바다 건너 산동성 그리고 북한 지방 위쪽의 만주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이들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별도의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는 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산동성과 만주지방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조선족이나 한국교민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북부정부 지역이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주의 노선의 세력에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부정부는 북한 정권과 매우 친밀한 군벌 세력입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반시진핑 체제에 속한 바 있어 시진핑에게는 매우 위협이 됐던 세력입니다. 위구르 사태보다 더욱 큰 위협 세력이 바로 북부정부의 군벌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위구르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은 신장 위구르 무장투쟁 독립단체에 대해서 무기를 밀수출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2017년경 신장 위구르 자치주 분리독립 무장세력에게 자동보충 등의 재래식 무기들을 넘겨주다가 발각됐다며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나가서기 위한 반중 친미 노선의 행보로 분석되기도 하며 북한에 강압적으로 나오는 시진핑 정권에 경고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위구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가 크게 바뀔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구르, 내몽고 그리고 만주지방까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중국 정권이 비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버리고 민주화 노선을 선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